요즘엔 사는 게 짜릿짜릿해. 나만이 간직한 비밀이란 이렇게나 즐거워. 나의 예쁜 좋네요. 평범하고 반듯하고 이런 건 싫은가 봐요. 뭐 뿌리 나고 뭐 해꼬지하고 혀를 내고 뭐 그래야지 뭐 이렇게 좀. 요즘에도 그런 가사도 쓰긴 쓰는데 요즘에는 좀 그렇지 좀 않죠. 더 평이한 말로 아하. 누구나 쓰는 말인데. 네네. 그게 더 어려운 거라는 걸. 그게 더 이제 더 많은 그 내공이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, 그렇죠. 알게 되는. 그렇죠. 아, 이런 거죠. 그죠. 그렇구나. 평범함을 가지고 비범하게 만든다는 것이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. 예. 사실 지금 20대 했던 것도 다 비범한 것들이거든요. 지금은 이제 평범함을 가지고 계속 날카롭게 가야 되니까 지금 사실 음악적으로는 굉장히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. 그치. 근데 이제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다행이다 같은 그런 곡이 참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어떤 로맨티스트 같으시잖아요. 그렇죠. 정말 천만다행이에요. 그러니까 에이, 사고가 바뀌어가지고 다행히 지금도 뿔 부르고 있어봐요. 근데 그런 거 있어요. 그 다행이다가 그때까지 그런 사랑 노래 써본 적이 없어요. 에. 그리고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가 앨범에 어찌어찌 싫게 됐거든요. 그리고 시간이 꽤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. 근데 그게 이제 아내분을 위해서 만든 노래 아닙니까? 예. 결국은? 그래요. 그런데 그 노래하고 달리 첫 만남부터 이렇게 불꽃이 확 튄 사이는 아니라면서요? 아, 이제 그 저는 두 번째 만남에. 아, 첫 만남에. 첫 눈에 반한 게 아니라 둘째 눈에 반한. 아, 둘째 눈에. 예. 독특하네요. 굉장히 친한 그 과 친구, 동기, 네. 부인의 동생이에요. 그러니까 처제인 거죠. 아. 근데 워낙 이 부부랑 친했어요. 아하. 그래서 만나서 뭐 이렇게 뭐 맥주 한잔 하고 뭐 이랬다가 동생이 지나가고 있는데 와도 되냐. 땡큐죠. 땡큐죠. 그리고 무조건 땡큐. 감사합니다. 콜! 이게 내가 삼류야. 얘기하는 게. 아니, 누가 지나가는 동생이 온대. 어, 그럼 뭐 괜찮죠? 혹시라고 그래요? 이게, 어, 콜! 이게, 야. 그래서 왔는데 저희도 술이 좀 취해 있었고 저랑 또 다른 후배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발레단에 있었어요. 그러니까 발레단에 있는 동생이 되니까 막 근데 그렇지. 딱 왔는데 저 소개팅 좀 시켜주세요. 제가 그런 거예요. 아, 그 예, 아예 관심이 없는 지금 아내분한테 옷도 되게 촌스럽게 입고 와가지고 전혀 아 오케이 그럼 이제 소개팅으로 가자. 그래서 저희 그 후배랑 둘 다 이런 상황이었어요. 근데 그러고서 이 부부는 이제 외국으로 가버렸어요. 아~ 친구 부부는. 그러니까 연락하기도 애매하잖아요. 그러고서 김현철 씨, 가수 김현철 씨. 아, 가수 김현철 씨. 결혼을 하는데 결혼 전에 마지막으로 형수 친구들하고 모임이 있다. 네. 너 올래? 땡큐죠. 땡큐죠. 그날 우리 아버지 생신이었어요. 너 뭐하니? 아버지 생신인데요. 이래 올래? 저 어딘가요? 저, 아버지 저 급히 가볼 일이 생겼습니다. 왜냐면 그때 발레단에 계셨거든요. 그 얘기는 듣고 네. 슝! 또 갔죠. 슝! 또 갔죠. 아버님 생신은 내년에도 계시니까. 아, 그럼요, 그럼요. 슝! 가서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 하는데 이 친구가 딱 있는 거예요. 아. 여기서 아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. 그날 이제 다 술 마시면서 한 명씩 떠나가고 현철이 형도 가고 부부도 다 가고 저랑 그 친구랑 남았다가 그날 있었던 또 하나의 후배 있잖아요. 처음에 있었던. 네. 불러가지고 셋이서 이제 아침까지 술을 먹는데 너무 말이 잘 통하는 거예요. 아~ 속으로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. 아, 내가 결혼을 한다면 이 여자랑 하겠구나. 네. 그전까지 제 결혼에 대해서 크게 생각이 없었거든요. 독신주의까지는 아니지만. 근데 문제는 이 후배도 약간 마음이 반한. 아, 그 다음. 와, 나 이게 쎄는가. 그래서 그 다음날 이 후배랑 통화하는데 너무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? 한번 대신해 보려고 이러는 거예요. 어허. 여기서 내가 이거를, 어, 그래! 이러면 진짜 세상 네. 찌질한 남자가 될 것 같아. 이건 정말 후회할 것 같은데. 네. 그래서 그날 저녁에 또 다른 친구들이랑 맨날 술을 먹지? 그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야, 네. 내가 어제 누굴 만나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? 그래서 고백해! 가려와, 임마! 고백해! 마셔! 이러고 집에 간 거예요. 네. 집에 갔는데 그 용기가 막 나잖아. 그렇죠. 그 밤에 전화했어요.
저 이런데 혹시 저랑 사귀어 주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